자, 오늘은 스킬 페이버릿 듀얼로 초강화된 엘리멘탈 히어로 덱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버릿 듀얼이란 스킬이 최근에 새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어떤 스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킬은 일단 제한 조건, 엘리멘탈 히어로 일반 몬스터가 4종류 이상 존재하는 덱을 설정해라. 그래서 엘리멘탈 히어로 일반 몬스터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 덱을 설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그래서 뭐 소환 조건도 있는데 보시면 듀얼 중에 3번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엘리멘탈 히어로 몬스터 또는 네오 스페이셜 몬스터 한 장을 폐해서 매주를 보내고, 또 추가적으로 엘리멘탈 히어로 일반 몬스터 또는 네오 스페이셜 몬스터를 대기해서 묘지로 보낸다. 즉 뭔가 원하는 몬스터를 이제 묘지에 쌓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후 덱 외에서 미라클 퓨전을 한 장 폐에 넣는다. 즉 이 스킬은 이제 폐와 덱에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미라클 퓨전을 공짜로 사용해라. 이런 스킬이 되겠죠. 또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네오스 몬스터 또는 이제 엘리멘탈 히어로 샤이닝 플레임 윙맨 또는 엘리멘탈 히어로 플레임 윙맨만 특수 소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킬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뭐 스파크맨이나 버스트 레이디, 페더맨 같은 거를 이제 융합 소재로 묘지로 보낸 다음에 미러클 퓨전을 공짜로 사용해라 라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폐왕의 악을 지배하는 힘이란 스킬과 약간 비슷하죠. 그 친구도 이제 묘지의 융합 소재를 놓아두는 스킬인데요. 그런 비슷한 스킬이 엘리멘탈 히어로 버전에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듀얼 중에 한번 엘리멘탈 히어로 플레임 윙맨을 특수 소환한 턴에 덱 외에서 또 공짜로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 한 장을 필드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짜로 사용해라. 이렇게 공짜로 미라클 퓨전과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를 사용해라. 특히나 이제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는 효과가 좋긴 좋은데 뭔가 덱에 넣기는 조금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짜로 사용하라는 좋은 스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킬을 보시면 이 스킬 한 방으로 페이버릿 듀얼이라는 스킬 한 방으로 손쉽게 엘리멘탈 히어로 플레임 윙맨 또는 엘리멘탈 히어로 샤이닝 플레이어 윙맨을 손쉽게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주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좋은 게 일단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주다이의 이제 에이스 몬스터들이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효과 데미지 너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데미지 너프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바로 상대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했을 때 상대 몬스터의 이제 공격력, 원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는 카드인데 데미지 너프를 안 당했다. 뭐랑 다르게? 이블 히어로 이 친구 이블 히어로 인페르노 윙. 이 친구 이제 최근에 나온 카드잖아요. 최근에 나온 인페르노 윙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 너프를 받았죠. 원래 몬스터의 이제 이 카드가 이제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 또는 수비력 중 높은 쪽의 수치의 절반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원래는 이제 절반이 아니거든요. 듀얼링크스식 너프를 당했지만 이 친구들은 초기에 나온 카드들이어서 그런지 수정을 안 해가지고 데미지 너프를 받지 않아서 아주 강력한 효과 데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 구성을 보시면 일단 에어맨 핵심 서치 카드죠. 에어맨 넣고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하인 프린세스. 이 친구 이제 방어 카드도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론상으로 상대 몬스터가 이제 필드에 있을 때 저주받은 하인 프린세스를 날리고서 상대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플레임 윙맨을 소환해서 공격을 때리면은 플레임 윙맨의 이제 공격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효과 데미지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콤보가 있긴 하죠.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내리고 플레임 윙맨의 전투 데미지 플러스 효과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스켈토는 이제 방어형 카드인데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브 네오스를 소환할 때 이 친구를 묘지로 보내면 든든하죠. 든든해요. 이 네오스 퓨전의 효과로.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스 이 친구 소환하고 이제 또 스킬의 조건 일반 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맨 이 친구의 융합 소재 네 버스 레이디 뭐냐 일러스트 다른 거 두 장 그 다음에 페더맨 일러스트 다른 거 두 장 이렇게 이제 플레임 윙맨에 이제 융합 소재 몬스터들 두어 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플레임 윙맨을 보통 듀얼 중에 두 번 정도까지는 소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트 레이디하고 페더맨 이렇게 두 장씩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한 견제 한 장, 사이클론, 방어 카드들, 달에서 데몬 체인, 머제스토마 카나디아, 분단의 벽,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히어로 블래스트. 히어로 블래스트의 사용법은 듀얼 리플레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네오스를 손쉽게 융합 소환하는 네오스 퓨전까지 세 장 꽉 채워서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듀얼을 하는지를 리플레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듀얼 리플레이는 요게 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자, 일단은 미러전이었습니다. 이번 듀얼은. 그리고 이번 리플레이는 그 다 듀얼리스트 킹덤 리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듀얼리스트 킹덤의 전용 스킬 효과로 풍령술 R을 넣게 되었습니다. 바람 스킬. 자, 먼저 에어맨의 소환. 자, 에어맨의 소환에서 뭘 갖고 오냐면 바로 버스트 레이드를 갖고 옵니다. 버스트 레이드를 갖고 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킬을 발동할 수 있죠. 스킬을 발동해서 패에 있는 버스트 레이디와 덱에 있는 패더맨을 이렇게 묘지에 쌓아두면서 덱 위에서 미라클 퓨전을 갖고 오면 바로 이 친구 플레임 잉맨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스 퓨전 발동. 일단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소환하진 않고 뭐냐 플레임 잉맨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스 퓨전을 발동해서 덱에서 엘레멘트 히어로 네오스 일반 몬스터와 방어용의 타스켈톤 이렇게 묘지로 보내서 융합 소환했습니다. 그 다음 가등을 두 장 세트하고 엔드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어력, 이 덱의 방어력을 한번 볼 수 있는 듀얼 덱인데요. 일단 상대도 이제 똑같이 페이버릿 듀얼이란 스킬 통해서 묘지에 융합 소재 몬스터 두고 상대는 바로 미라클 퓨전을 발동. 미라클 퓨전! 융합 소환! 상대 엘레멘트 히어로 플레임 잉맨이 융합 소환 됩니다. 엘리멘트 히어로 레이밍맨. 자, 이렇게 스카이스크래퍼에서 내려오는 엘리멘트 히어로 플레이밍맨. 그 다음에 또 스킬의 효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플레이밍맨의 맹맨의 이제 특수 소환한 턴에 마천노 스카이스크래퍼를 이렇게 대기 위해서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천노 스카이스크래퍼는 그냥 필드 마법이기 때문에 상대에 있는 마천노 스카이스크래퍼의 효과를 저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에어맨의 효과로 이제 마함을 파괴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발동했죠. 제가 이제 히어로 블래스트를 발동합니다. 이제 히어로 블래스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묘지 엘레멘트 히어로 일반 몬스터 한 장을 이제 폐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그 폐에 넣은 몬스터의 공격력 이하의 공격력을 가지는 상대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파괴한다. 대상 지정이 아닌 고르고 상대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카드로 어떤 카드를 엘레멘트 히어로 네오스를 폐에 넣으면 네오스의 공격력이 2500이기 때문에 상대 필드의 공격력 2500 이하의 몬스터를 대상 지정이 아니라 고르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이제 히어로 블래스트로 이렇게 플레이윙맨 공격력 2100의 플레이윙맨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카드, 상대 에어맨 입장에서는 에어맨의 이제 효과가 이 카드 위에 자신 필드 히어로 몬스터의 수까지 필드의 마법 함장 카드를 고르고 파괴하는 건데 히어로 블래스트로 이제 플레임 윙맨을 파괴하면 이 에어맨 이외에 이제 이 히어로 몬스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 풍령술 R을 파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엔드 페이지 시에 상대 이제 세트 카드를 풍령술 R로 제거하는 덱 맨 밑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 속성 몬스터인 에어맨을 릴리스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드로. 자, 페이버릿 듀얼로 스파크맨을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는 버스트 레이디, 그 다음에 패에서 덱 외에서 미라클 퓨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상대와 마찬가지로 미라클 퓨전을 발동. 엘리멘트 히어로를 융합시키는 카드. 뮤지의 배더맨과 버스 레이드를 융합 소환. 바람 속성의 엘레멘트 히어로 프레이밍맨. 내가 아끼는 카드를 보여주지. 엘리멘트 히어로 프레이밍맨. 짜란. 자,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이 덱의 이제 방어력을 좀 볼 수 있는 방어력 및 스킬 사용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격 장면이 안 나와서 아쉬웠잖아요. 다음 듀얼에는 공격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 듀얼리스트 킹덤에서는 이제 저는 바람 속성을 이 덱을 사용할 때 바람 속성 필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플레임 윙맨하고 이제 에어맨이 바람 속성, 추가적으로 이제 패더맨도 바람 속성 이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듀얼은 요겁니다. 가이바, 가사장과의 듀얼. 원작에서는 이제 카이바맨과의 듀얼이 있었는데 또 카사장이 이제 GX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마 아카데미아의 주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카데미아의 듀얼 아카데미아 이 주다이가 다니는 학교의 주인장이었던 것 같은데
자, 신나게 즐겨 보자고. 재미있군. 자, 상대는 역시나 그 백룡이었습니다. 자, 일단 폐 일반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스킬 발동 페이버릿 듀얼. 그래서 쭉쭉 보내고 페더맨과 버스레이디 보내고 미라클 퓨전. 근데 바로 소환하진 않고 일단 그, 기다려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상대는 이제 세트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카이바다 보니까 이게 백석이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폐에 있는 또 이제 일반 몬스터하고 이제 대기 있는 일반 몬스터 묘지로 보냅니다. 이 스킬은 웬만하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반 몬스터를 드로 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스킬로 이제 묘지로 보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다려봅니다. 어차피 이제 마함존이 꽉 차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카드가 이제 백석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일부러 이제 공격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 현사를 소환해서 전설의 백석을 서치. 그 다음에 태고의 백석을 반전 소환. 이때 상대가 이제 랭크 1 엑시트 하기 전에 삼라의 희아궁 그거 소환하기 전에 히어로 블래스트를 발동. 히어로 블래스트로 이제 스파크맨을 회수하고 이제 백석이 아니라 이 친구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이제 조화의 패로 두 장 들어오고 백룡까지 서치. 자, 이때 이제 상대가 이제 아백룡만 안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오죠. 아백룡. 아백룡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랭크가 아니라 레벨 9 싱크로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백석을 한 번 더 히어로 블래스트로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바로 공격. 그 다음에 태고의 백석으로 또 이번에는 다행히 영룡이 이제 폐에 있나 봅니다. 그죠? 영룡이 폐에 있었는지 덱에서는 브루 아이즈 화이트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제 턴입니다. 자, 페이버릿 듀얼 한 번 더 발동. 폐에 있는 버스레이디 묘지를 보내고 덱에서는 페더맨 묘지를 보내고 덱 외에서 세 번째 미라클 퓨전을 갖고 옵니다. 또 미라클 퓨전은 한 턴에 한 번이란 제한도 없어요. 자, 나는 미라클 퓨전을 발동시키겠어. 그건 묘지의 탐들 엘리멘트 히어로를 융합시키는 카드. 슉슉 페더맨과 버스레이디를 제외하고 융합 소환 엘리멘트 히어로 브레이브 윙맨. 마이 페이버릿 히어로. 따란. 이렇게 마이 페이버릿 히어로 엘리멘트 히어로 플레이밍 메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가 이때 갑자기 인가절단을 발동. 자, 인가절단을 발동해서 제외시키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세트에 두어 있던 영룡이 폐에 있었죠. 역시나 풍령술 R을 발동해서 이 친구를 릴리스하고 이 친구 이제 세트 카드를 이제 견제합니다. 세트 카드를 이제 되돌려. 이제 저의 턴이죠. 자, 그다음에 엘리멘트 히어로 스파크맨을 일반 소환. 일반 소환한 이유는 마법 카드 미라클 퓨전을 발동시키기 위해서죠. 융합시키는 카드. 방금 묘지로 간 엘리멘트 히어로 플레이밍 맨과 일반 소환한 스파크맨을 제외하고 융합 소환. 엘리멘트 히어로 샤이닝 플레이 윙맨을 융합 소환합니다. 네, 샤이닝 플레이 윙맨은 뮤즈에 있는 엘리멘트 히어로 몬스터 카드수 곱하기 300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플러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미라클 퓨전을 발동. 미라클 퓨전을 발동시키겠어. 이건 뮤즈에 있는 엘리멘트 히어로를 융합시키는 카드. 두 번째 엘리멘트 히어로 브레이브 윙맨 나와라. 마이 페이버릿 히어로 엘리멘트 히어로 브레이브 윙맨. 두 번째 플레이 윙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킬 페이버릿 듀얼을 발동. 페이버릿 듀얼을 통해서 이 턴에 엘리멘트 히어로 플레이 윙맨을 융합 소환했기 때문에 덱 위에서 맞춤룸. 필드마법 맞춤룸 스카이스크레이퍼를 발동시킵니다. 자, 맞춤룸 스카이스크레이퍼는 엘리멘트 히어로가 공격할 때 상대 몬스터보다 이제 공격력이 낮으면 공격력을 쳐올리는 그런 강력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틀 샤이닝 플레이 윙맨 샤이닝 슛! 샤이닝 슛! 공격력이 3500이 되면서 이 친구 공격력이 3500이 되면서 아백룡을 파괴. 그 다음 효과 발동! 공격력 데미지 3000! 효과 데미지 3000! 상대 몬스터에 이제 공격력에 데미지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엘리멘트 히어로 브레이밍맨의 공격, 스카이스크레이퍼 쇼터, 그 다음에 파괴한 상대 몬스터 공격력의 데미지, 데미지를 받게 될 거야. 3000의 효과 데미지를 주면서 스카이스크레이퍼도 완전 풀 활용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이겼다! 히어로 최고! 듀얼 최고! 아자! 다음에 또 하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신스킬이죠. 새로 나온 페이버릿 듀얼로 초강화된 엘리멘탈 히어로 덱 소개해봤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다이의 이제 초반 에이스 몬스터죠. 초반에 융합 주로 이제 엘리멘탈 히어로 이제 플레이밍맨이 융합 그 에이스 몬스터였죠. 초반에 에이스 몬스터, 애니메이션 초반에 에이스 몬스터인 플레이밍맨을 주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로망성이 높은 덱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샤이닝 플레이어 윙맨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필드 마법 스카이스크레이퍼도 이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엘리멘트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들, 주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데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